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그동안에 이방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본성에 따른 기도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본성에 따라서 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답답하면 무엇인가에게 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 가든 세계 어디에 가든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산과 강과 골짜기 바다에 가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얼마나 와서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의 흔적들이 널려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울산 그 위쪽에 가면은 대왕암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무대왕릉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경주에서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서 울산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대왕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면은 그 대왕암 쪽을 향해서 굿을 하고 또 불교도들은 거기 와서 기도하고 뭐 방생하고 뭐 이런 일들 거기서 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사방에 뭐 촛물 떨어진 자국, 뭐 초가 타고 남은 쪼가리 뭐 이런 것들 막 널려 있어요. 밤에 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에 간 대로 기도처소가 있고 들에 나가면 들에서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굿을 하고 전국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요. 명산이라고 부르는 모든 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올라다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는 본성에 따른 기도이지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본성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때, 다급할 때지요. 그건 본성에 따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급해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우연에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라도 어쨌든 내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다. 어쨌든 누군지는 상관하지 않고 내 이 다급한 형편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장난으로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 우스갯소리. 그게 실상은 이방인들의 본심입니다. 누가 응답해 주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자기의 다급하고 자기의 안타까운 이 상황 누구든지 와서 도와주면은 그냥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우연이라도 자기의 소원이 응답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약속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누구든 들어주면 좋겠다는 우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사람의 영에 의한 기도입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기도하다가 무엇인가를 보고 기도하다가 무엇인가를 듣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엇인가를 보고 들을 때 그것은 사람의 영에 의한 거죠. 사람의 영이 이 외부 환경에 반응하면서 이런저런 환상도 환청도 혹은 몸의 이런저런 현상도 경험하게 돼요. 혹은 이 사람의 영에 악령이 역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기도하면은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면벽을 하고 있는 중들에게도 이런저런 시험들이 영적으로 찾아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무당들한테도 이런저런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의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령에 의한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동안 몇 차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간구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혹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이런저런 현상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뭐 이런 일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현상은 기도 중에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성령의 기도를 증명하고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몸에 뜨거움이 왔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로 한 기도였는가? 몸이 저릿저릿 저려왔다? 뭐 아닙니다. 혹은 뭐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다? 아니면 눈앞에 뭔가 보였다?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함,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기도함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봐야 돼요.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실제 기도를 드려야 성령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과 그의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도 있고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원하는 사람이 말씀을 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몸의 어떤 현상을 성령의 인도하심의 증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쉽게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성령의 인도하심의 증거로 삼으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뜻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또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인도 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깨닫게 하며 그리고 마음속에서 새롭게 결심하며 자기의 삶을 온전히 고쳐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아가시는데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용되도록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몸에 나타났다,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에 실천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고 안 들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쉽게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들어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도에 용기를 주실 때 쉽게 들어주셔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기도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 그래도 기도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된다면 이 사람은 화들짝 놀라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권면하시고 기도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확신하고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래된 성도들의 경우에는 기도 응답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건 많고 입으로 떠드는 건 많은데 살지는 않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큰아이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주는 경우 없죠. 아이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 지적하고 너 이거 해놔, 이거 안 하면은 나도 엄마도 이거 안 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근데 하나님께로부터는 너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 너 이거 안 했지, 혹은 네가 이거 잘못했지, 네가 이거 불순종했지 이런 말씀이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 중에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방법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달아 고치기를 원하는 어떤 일을 지금 나한테 자꾸 신호를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든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든지, 결단하지 못한 일이 있든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았던 일이 있든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쪽으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응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저희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것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 하나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고쳐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문제도 내놓고, 두 번째 문제도 내놓고, 세 번째 문제도 내놓고,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순간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할 때 방향 없이 회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는 당연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지요. 그러나 무조건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돌아보니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제서야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변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성화를 더욱더 거룩하게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아버지요,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러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어느 누구를 보니까 기도도 잘하던데 뭐 유창하기도 하고 열정적이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한번 시작했다면 길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데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친히 그의 영으로 더불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당연히 항상 기도해야 항상 인도받는 자리에 나가는 거죠. 뭐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잊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바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단 불이 붙고 나니까 유럽 전역에서 루터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밀려왔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만나는 거,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뺏기는 일인지, 모든 다른 일들은 다 제쳐놓고 사람만 만나야 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루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기 위해서, 격려받기 위해서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모든 시간을 다 줄여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뭐 기도하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루터가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쁠 때는 더 기도하자. 요거였어요. 굉장히 우리의 이 생각을 뛰어넘는 해결책입니다. 바쁠 때는 어떻게 하자? 더 기도하자.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죠. 그러나 모든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적으로는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제도를 안 가졌어도 개인적으로는 새벽 기도를 늘 힘썼습니다. 루터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바쁠수록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바쁠수록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자. 왜? 바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마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자. 그게 루터가 가졌던 방법이었어요.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이 처음에 빠졌던 실패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는데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성도들이 즐거이 자신의 것들을 드리기 시작해서 그것으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밥하고 또 이 밥을 먹고 또 이것저것 구제 물품 전달하고 뭐 이거 뭐 얼마나 신나는지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뭐 그런 식의 어떤 구분이 생기고 또 우리는 손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하게 되고 그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이 바쁜 일, 구제하는 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일입니다. 피곤도 잊어버리고요. 누구나 다 즐거이 헌신하면서 열심히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즉 바쁠 때에는 더욱더 기도하라 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낙심되고 실망되는 실패의 순간에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역경의 순간에는 더욱더 기도할 것이지요.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아, 목사님 요새 저는요 은혜가 안 되고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은혜가 사라지면 기도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예전보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결하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항상 기도하라예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지금 이 순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그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나가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그리고 비밀한 일들을 목격하며 그 일의 성취를 목격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